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 영상으로 추천템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 디오님 회사에서 연락을 주셔서 처음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했고요. 처음이었음에도 공동구매 매 회차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셨던 디오니 풀스텐 찜기예요. 말해 뭐해 아직도 이 찜기 너무 잘 쓴다는 그런 댓글이 여전히 달리고 있고요. 제 지인들도 오랜만에 저를 봐도 제 안부를 묻기 전에 이 찜기 너무 잘 쓴다고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분 좋은 피드백 중에 이 찜기 덕분에 건강식을 많이 먹게 되었다는 좋은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찜기는 하나 있으면 정말 잘 사용하시게 되고요. 몸에 좋은 건강식을 더 자주 해드시게 되실 거예요. 벌써 7차 공동구매인데요. 찜기라는 제품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싶을 정도로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아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제품은 기존 풀스텐 찜기의 장점을 모두 취하면서도 1세대 제품의 사용자 피드백을 모두 수렴해서 개선해서 만든 2세대 디온리 찜기입니다. 가장 크게 좋아진 점은 가열판 용량이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기존 사용자분들은 아마 이 부분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찜 요리들이 10분 컷이긴 한데요. 고구마처럼 좀 오래 쪄야 하는 그런 식품들은 기존 찜기로는 중간에 물 보충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이제 최대 용량 450ml까지 가열판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증가해서 여기 최대 타이머로 되어 있는 30분보다 더 오래 찜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딱 보시기에도 느껴지시는 디자인 차이인데요. 전면부 디스플레이 부분이 되게 깔끔하게 디자인 변경되었고 또 본체도 이렇게 무광 텍스처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변화되었죠. 가장 달라진 주안점은 이 날개 부분이에요. 이 날개 부분 손잡이가 넓어지다 보니까 찜기 사용 후 물을 버릴 때나 세척할 때도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사용이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화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죠. 이 손잡이 날개가 넓어진 건 사용할 때마다 너무 감탄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요즘 매일 호빵을 쪄먹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숙계란도 자주 쪄먹을 수 있고 남편이 좋아하는 만두나 순대도 여기 찜기 있으면 순식간에 쪄먹습니다. 이후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찜기 활용을 보시게 될 텐데요. 활용도는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어마무시합니다. 찜기는 집에 꼭 하나 챙겨두세요. 이 디온리 찜기의 가장 큰 장점을 제가 뽑으면 첫 번째 장점은 스테인리스라는 거예요. 요거는 304 스테인리스고요. 애기들 이유식할 때도 찜기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때는 이런 스테인리스가 있는 줄 몰라서 플라스틱으로 된 찜기를 사용을 했었어요. 찜기가 어쨌든 열을 가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플라스틱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고 플라스틱이 변형될 수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음식이 닿는 부분은 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위생적이고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뽑은 두 번째 장점은 이게 슬림하다는 거예요. 이 슬림한 게 엄청 큰 장점인 게 부피가 크면 음식을 다양하고 양이 많게 찔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관할 때 아무래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앙증맞을 정도로 작아서 저는 상시 부엌에 놔두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용 자리가 있어요. 이 찜기로 인해서 건강한 음식을 정말 자주 먹게 되었어요. 에어프라이어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저는 되게 혁신이었고 에어프라이어로 다양한 요리들을 늘려나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에어프라이어는 좀 튀김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찜기는 건강한 음식 중심으로 요리를 하게 되니까 저는 주로 고구마, 계란, 양배추 이런 것들을 삶아 먹는데 고급 요리도 이 찜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뚜껑, 레이어가 하나 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계란찜을 할 수 있는 이 용기도 같이 들어있고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깊은 용기가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체가 되겠습니다. 타이머가 붙여져 있고요. 계란을 한번 삶아 볼게요. 레이어마다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서 홈에 다 맞춘다고 하면 최대 14개까지 찔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레이어를 올려서 두 겹으로도 찔 수 있고요. 저는 일단 한 판 6개만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컵 80ml에 맞춰서만 그냥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덮어주고 12분에서 20분이 저는 한 14분 정도로 할게요. 요 찌깍찌깍 소리가 나고 끝나면 땡 하는 소리가 납니다.
먹어볼까?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10분만 해도 돼. 진짜 노래예요.